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울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작. 오늘 재주가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새로운 꿈을 향해 또 새로운 시작점에 선 청춘들. 극단 064를 만나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는 동료로서 문화예술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극단 064의 멘토 류태호 교수를 만나봅니다. 저는 배우로 알고 있고요. 네. 배우로 알고 있는 게 교수님이시고 이번 연극에서는 창단 공룡사 창단에서는 연출을 맡으셨어요. 네. 네. 류태호 연출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류태호입니다. 예. 네. 예. 일단은 저희 어디 봐요. 시청자분들께 이제 네. 네. 인사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류태호입니다. 배우입니다. 예. 연기를 주로 하고요. 그 제주국제대학에서 학생들 연기 공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면서 연극 가르치다 보니까 같이 제작해서 연출도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극단의 지향점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의 창단 공연, 유리동물원 원작에 제주의 색을 입혔다고 합니다. 제주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공룡사. 그렇게 극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제주와 제주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하는 첫 작품이 이제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인데 뭐 이른바 세기 명작입니다. 뭐 굉장히 그 연극계에서는 알려진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제주어로 왜 뭐 영어로 쓰여진 작품인데 꼭 표준어로 해야 되나? 뭐 제주어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100% 제주어로 합니다. 제주어가 또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뭐 아래야 쌍아래야도 쓰는 참 그 고유의 언어인데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다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인데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한번 써보자. 제주어로 대본 각색부터 연기 연출까지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 녹여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4년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처음에 아이들 그 만나면서 너희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극단을 만들자. 만들어서 너희들의 기량을 한번 뽐낼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어주겠다. 이게 연기자나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받는 입장인데 선택을 받지 못하면 백수로 끝나니 어차피 백수로 끝나더라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터전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 지금 제주 출신의 많은 공연 예술인이 중앙에서 또 여러 군데서 활약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룡사 같은 작업도 있네. 나도 한번 저렇게 가서 해볼까? 우리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장을 좀 이렇게 펼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에서 제주어로 연기하는 극단 공룡사를 응원합니다. 극단 공룡사 유리동물원 하영 보러 와줍사해. 도작 공예 길을 함께 걷는 부부 작가가 세 번째 동행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저희 차도구를 위주로 전시를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좀 쓰임에 있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제로 잡자 해서 잡은 게 이제 차도구.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내려놓고 자연스러움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만드는 과정까지는 어떤 저희의 생각하고 철학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 떼서 나와지는 것만큼은 좀 약간 좀 자연에 맡기자. 그래서 그런 기법 자체가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장작가마만 떼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유리질로 변하는 그런 무유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자연이 색감이 상당히 다채롭잖아요. 그 다채로움이 결국에는 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색감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늬, 차도구에 새겨진 자연의 미를 만나보세요. 섬이 가진 독창성과 고유성에 주목한 영화 축제.
2019 제주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제주영화제가 추구하는 중심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세계 섬 지역에 있는 영화들을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과 교류를 하고 도민들한테 소개하고 그 감독님을 모시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그 투멍 섹션이라고 저희는 명명했습니다. 그 두 개의 중심 기둥을 가지고 매해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영화제, 이번에도 역시 재미있는 영화로 중무장했는데요. 특히 영화계의 거장도 영화제를 찾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영국 드라마 한 편을, 드라마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국 드라마인 리틀 드러머걸이라는 6부작 드라마예요. 총 러닝 시간은 360분입니다. 극장에서 참여하셔서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영국 드라마도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과 체험이 될 듯합니다. 상영이 끝나면 박찬욱 감독님이 제주에 오세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네 토크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영화제를 즐기는 방법은 제주영화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주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상영작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제주영화제 전체 행사를 이렇게 체크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사건을 캐던 검사 민혁은 또 다른 비리의 실체와 마주합니다. 은행이 헐값에 매각된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비리의 냄새를 맡은 서울지검 막프로의 정의가 꿈틀대는데요.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여기에 엘리트 변호사 나리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하는 자와 덮으려는 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싸움. 대한민국 최대 금융 스캔들, 과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금융비리 실학은 영화 블랙머니입니다.